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와 튀니지의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외신에 따르면 알제리 당국은 폭염과 강풍 속에 북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100여 건의 산불이 났고 이 가운데 60여 건은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화재로 민간인 37명과 진화와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군인 27명 등 최소 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.